통합당의 패배 원인은 뭐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미래통합당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아직도 친박 떨거지들이 난장판 치고 다녀서 진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친박 얘들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한다? 나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번 총선 하면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친박들, 그쵸? 그거에 또 편승해서 태극기 부대, 이번에는 진보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수구 유튜버들이 큰 활약을 했어요. 황교안이 어떻게 친박을 좀 그 거리를 좀 두려고 하면 뭐 하도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난리를 치니까 걔네들과 거리를 두고 총선을 임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거리를 못 두는 거예요. 그렇죠.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 자기네 지지층 결집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태극기 모독 부대는 미래통합당 지지자 안에서들도 혐오를 해요. 그렇죠.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옅은 지지층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투표는 미래통합당을 찍지만 그런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떨치지 못한 것은 그냥 박근혜 잔당들이 설치는 21대 총선의 가장 큰 역할은 박근혜의 옥중 낙서. 박근혜의 옥중 낙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정광훈과 태극기 모독부대 큰 역할을 했고요. 정말 이분들의 눈부신 활약은 누가 봐도 정광훈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정광훈 진짜 큰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황교안도 제가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황교안 당대표 될 때 뭐라 그랬어요? 황첫자 나국상. 얘네는 민주진영의 보배라 그랬잖아. 보배. 기억나세요? 황교안이 당대표 될 때 제가 저분들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거는 나경민, 박주봉, 나경민 이 배드민턴 혼합복식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이런 완벽한 조합은 나올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보배다. 이 사람들. 인재다. 인재. 옛날부터 진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황교안이가 끝까지 책임을 주고 임무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 정광훈이 그 막말을 해다가면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게 했고 그리고 황교안의 함량 미달. 이게 친박과 공천 물갈이 한다 그러지 하는 짓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 김종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종인 등장하는 순간 이 선거 끝났다 그랬죠. 언제적 김종인인데 김종인은 사실상 용도 폐기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지난 얘기지만 여러분들 저는 20대 총선에서도 김종인이 아니었으면 140석 이상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대 총선에서도 김종인이 아니었으면 140석 이상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이없이 이해찬을 컷오프 시키고 정청래를 컷오프 시키고 이런 김종인이가 무슨 그 당시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그때도 모든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돌면서 지원 유세한 게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먹혔던 거예요. 김종인이가 깽판 쳐갖고 겨우 한석 차이로 이겼지 김동인이 아니었으면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보다 10석 이상은 앞설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지원 유세하고 다녔는데. 근데 김종인이 마치 지가 다한거 같아.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하잖아. 끝까지 제가 모셔온 분이라고 그냥 카바 쳐주잖아. 하여튼 이번에 어떤 패배가 예고가 됐었지만, 하여튼 얘네들은 진짜 정신은 이제는 뭐 사전투표 음모론까지 꺼내고, 김종인이 스타일이라 자기를 추대하는 걸 좋아해요. 그쵸? 자기 추대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오늘 미래통합당이 어떤 의총이 있었는데, 언제적 김종인인데 쟤를 또 모셔오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김종인은 외부 세력이잖아요. 그쵸? 김종인이는 외부 세력인데, 김종인이를 들이자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당권을 자기가 잡기 힘드니까. 근데 또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서 조경태나 몇몇들은 김종인 비토를 하면서 그래서 조기 김태흠이나 조경태 같은 애는 조기 전당대회, 그래서 벌써부터 당권 주자 싸움하고 있어요. 얘네들 벌써 당권 주자 싸움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벌써 지금 김종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김종인은 잘 삐지잖아요. 아 내가 뭐 씨발 뭐그그 당대표 하려고 여기 미래. 오늘 왜 김종인이가 미래통합당한테 독설을 퍼붓냐면, 나는 뭐더 이상 관심 없다고 파이어. 왜 그랬냐면, 얘는 원래 모두가 와 하고 추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조경태랑 김태흠이나 이런 애들이 왜 외부인에게 당을 운명을 맡기냐 막 그러니까, 아이 왜 나를 반대해 시앙놈식이 막 이러면서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안 들어 삐져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삐져갖고 안 들어가는 거고, 저는 이제 안철수가, 여러분들, 저는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이제 안철수도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평가해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떠들고 다닌 게 뭐냐면 제3의 정당, 그렇죠?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는 제3의 정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안철수가 얘기하는 제3의 정당은 그냥 마라톤이었었고요. 뭐 이제는 안철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았잖아. 2012년도까지만 해도 안철수 나올 때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안철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안철수가 굉장히 신비했거든요. 애초에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떨까 이러면서 안철수입니다 뭐 그러면 신선한데 말투도. 제가 안철수입니다 뭐 그냥 자폭을 잘하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면서 자폭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니 이제 뭐 제3당을 만들겠습니다 할까. 그래, 여태까지 뭐 맨날 민주당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제 뭐 제3당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은데, 안철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안철수에서 궁금한 것도 없어. 이제 사람들이 신비로운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우리 진보에서는 안철수의 검증 끝난 지는 오래됐죠. 한마디로 안철수는 이제 대선 주자가 되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아직도 자기는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안철수는 이제 우리 안에서는 검증도 이미 끝났고, 뭐 저쪽이라고 해서 이제 뭐 대선 한 5%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늘 보니까. 말안 하고 딴짓하면 뭐 의료 봉사 가고 마라톤 하고. 이번 안철수의 가장 큰 선거 전략은 말하지 않고 뛰어다닌 거. 안 그랬으면 한 석도 안 됐다. 민생당 꼴날 뻔했다. 안철수가 그나마 세 석을 얻을 수 있던 건 말하지 않고 뛰었기 때문이다. 말했으면 굉장히 거의 한 석도 안될 뻔했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의 선거 전략은 말하지 않은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저는 늘 핵심은 잘 짚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여러분들 미래통합당이 왜 저렇게 힘을 못 쓰는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미래통합당이 힘을 왜 저렇게 못 쓸까? 총 대선도 깨지고 총선도 깨지고 지방선거도 깨지고 왜 저렇게 힘을 못 쓸까? 대권 주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권 주자가 없으니까 당의 구심점 역할을 못 하고 민주진영에 우리가 여태까지 정권 교체를 할수 있어서 문재인이라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 걸출한 대권주자 한 명만 있어도요, 그 대권주자 때문에 미래통합당에게 가는 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견디면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이라는 넘지 못하는, 저 수구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대, 흔들리지 않는 산이 버텨주기 때문에, 민주정에서는 선거만 하면 문재인 위주로 뭉치는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늘 무슨 선거나 민주주의의 큰 이벤트가 있으면 문재인 위주로 뭉치는 결집력이 생겼는데 저쪽은 황교안 중심으로 뭉칩니까? 박근혜 중심으로 뭉칩니까? 누구 한마디로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은 구심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도 홍준표 중심으로 뭉치겠어요?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겠어요? 박근혜 중심? 저쪽은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모든 선거를 대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선, 지선, 그다음에 대선 어떻게 이겼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큰 산이 있으니까 늘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는 말로 개입 안 해도 문재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은 거길 찍는 거예요. 앉아서 30% 4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만큼 그거를 다 받아내지 못하는 민주당일지언정 그냥 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은 누가 있어요? 황교안 보고 몇 명이나 찍습니까? 지도 떨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큰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큰 차이인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존재가 버티고 있는 거랑 새털처럼 가벼운 황교안이나 나국상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 거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엄청난 큰 차이죠. 네. 미래통합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